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영상들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정작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각대인데요. 제가 좋은 삼각대를 써본 적도 없고 막상 구입을 하면 어떤 제품이 실제로 좋은 삼각대인지 그런 것들도 모르다 보니 매번 저렴한 삼각대만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삼각대를 사용하게 되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한 경험을 토대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카이어 BV25 LH 삼각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영상 촬영 전문 삼각대입니다. 딱 봐도 매우 튼튼해 보이면서 전문적인 장비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삼각대 본품 하나, 손잡이 하나, 삼각대 가방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스패너 3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네요. 제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특히나 위쪽의 헤드를 보면 더욱더 전문가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K3 비디오 헤드로 360도 패닝과 90도부터 마이너스 70도까지 틸트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헤드에서 갑자기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레이트 미끄럼 방지 버튼이 있고 내가 수평으로 잘 촬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블 수평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아니면 뭐 그런 추가적인 장비들 그런 것들을 거치하기 위해서 이지링크 커넥터 이런 것도 존재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틸트를 잠궈놓기 위해 틸트 잠금 장치도 존재를 합니다. 플레이트 안에 나사가 두 개가 달려있거든요.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나사가 존재해서 다양한 기기들을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의 베이스는 표준 8분의 3인치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대의 재질은 튼튼한 카본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의 최대 지름은 18mm까지 있습니다. 삼각대의 방향을 이렇게 막 틀어야 될 때 핸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탈착식 2A 핸들이 적용이 되어서 촬영 스타일에 따라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핸들은 평소에 이제 분리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삼각대 제품들 대비 좀 덜 걸리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보통 삼각대의 길이를 수정을 하게 되면 풀고 고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삼각대가 다 이렇게 불편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카이어 삼각대를 딱 사용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삼각대에 다리 잠금 시스템을 사용을 해보니까 엄청 편하고 내구성도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 튼튼해요. 하단에는 중간 지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길게 늘려도 안전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평온해요. 추가로 이 바닥에 있는 발굽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매우 넓고 탈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상황에 따라서 전환도 가능하고 원할 경우는 도르래를 장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예요. 이 삼각대 길이 같은 경우는 높이 최대 1.8m, 중간 크기는 1.3m, 최소는 848mm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고정하고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딱 제가 말씀드린 이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길이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저렴한 삼각대만 사용을 해봐서 삼각대는 원래 다 이런가 보다 하셨던 분들, 카메라를 어느 정도 다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삼각대를 하나 구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삼각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매우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카이어 전문가용 비디오 삼각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